2015 LPGA 캐네디안 퍼시픽 여자 오픈 골프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코키틀람에 있는 밴쿠버 골프장에서 개막된 가운데 오늘 연습 라운딩에 이어 내일 프로암 대회가 열립니다. 이어 목요일인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156명의 선수들이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챔피언인 류소연 선수를 비롯해 박인비와 리디아고, 미셸 위, 크리스티커, 수잔 패터슨, 브리타니 린시컴 등 쟁쟁한 선수들이 출전해 총상금 250만 달러를 놓고 각축을 벌입니다. 최근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2위를 차지한 장하나 선수는 한인들이 많아 마음이 편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제가 올해 두 번째 캐나다에 오게 됐는데요. 저번에는 이제 토론토 쪽으로 갔는데 또 밴쿠버 쪽으로 오니까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또 어떻게 보면 가족 분위기에서 또 시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대회에는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대파란을 일으켰던 캐나다의 무서운 10대 브룩 핸더슨이 출전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LPGA를 휩쓸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대회 기간 중 17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 입장이며 관람객들은 20일부터 23일까지 카메라 반입이 금지되고 비디오 카메라는 이번 주 내내 반입할 수 없습니다.